같은 시간은 짧다. 시간은 용서 없이 흘러만 갈 텐데. 내일도 똑같은 하루일 거라고. Yeah. 기대 없는 꿈을 꾸며 잠들 제주도다! 도착했다. 지금 우리는 제주도. 제가 요즘 드라마 스케줄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시간 나면 계속 여행을 가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가까운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비가 와, 어떡해. 앞서서 화창한 날씨를 기대했는데. 멈춰. 비야, 멈춰라. 아니라도 시원하게 퍼보죠. 우리기만의 all day. 먹구름이 나를 따라서 떠다녀. 좀 보이고 있었는데 맑았던 내 맘은 어느새. 먹구름이 머리 위에 내 미소를 가리려 해. 일로와. 제가 누구랑 여행 할게요? 당연히 혼자 왔죠. 저희 같은 직업이 또 시간을 맞추기가 불규칙해가지고 가족이랑 친구랑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왔는데 약간 혼자 제주도 여행은 처음이어가지고 기대 반, 걱정 반? 사실 여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숙소 정하는 게 좀 까다롭고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렇게 핸드폰에 관련 어플도 많고 숙박업체 어플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보이시나요? 제가 발견한 어플인데요. 트립비토즈라는 어플이에요. 제가 저번에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 호텔 예약을 했는데요. 분명히 최저가로 예약을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더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가격만큼 제가 환급을 받았어요. 해외 호텔 같은 경우는 그 가격보다 더 내려갔을 때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또 국내 호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이트보다 더 저렴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요즘 가장 즐겨 쓰는 어플이에요. 오늘은 어떤 호텔을? 요즘 다들 너무 바빠가지고 멀리 가려면 또 계획 세워야지, 시간 빼야지, 또 그 일정 맞추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계획한 게 바로 호캉스. 호캉스라고 다들
이거를 들어봤으려나?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그냥 호텔을 잡아서 거기서 그냥 바캉스처럼 여행을 즐기는 거죠. 거기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여유롭게 지내다 오는 그게 요즘 또 대세라고 합니다. 제가 그 대세에 따라갑니다. 대세 한번 즐기러 가볼까요?